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실적을 베이스로 했는데요. 오늘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넷플릭스와 디즈니입니다.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CNBC 측에서는 관련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두 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을 했는데요. 일단 OTT 기업 가운데 한 가지 기업을 매수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넷플릭스가 될 것이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간다기보다는 앞으로 차익실현 매물들이 대량 나올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주가는 쉼없이 올랐고 이에 따라서 이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은 넷플릭스의 주가가 이 잠시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600달러 선까지 떨어진다면은 적정 매수가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월트 디즈니에 대한 이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월트 디즈니의 경우에는 주가가 160달러 선에서 70달러 선에서 횡보 중인데 200일 이평선이 17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때가 적정 매수가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하면서 17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일단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의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EPS도 마찬가지로 2.6달러로 기록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8% 넘게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약 부분 그리고 의료기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성장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직접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얀센의 이 부스터샷 승인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CNBC 측에서는 존슨앤존슨 측에서는 비영리 기반으로 백신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존슨앤존슨은요 주가가 2%가 넘게 뛰었고 16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G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1%가 넘게 내렸습니다. 물류 비용 때문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운임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1%가 넘게 빠졌고 14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모리스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EPS와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1.6% 넘게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아이코스에 들어가는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족 사태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코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줄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필립 모리스는 이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1.6% 넘게 내렸고 9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성장 둔화 우려 그리고 인플레 우려보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다소 낮아진 상황에서 3분기 실적 보조가 투자 심리를 상당폭 개선시킴에 따라 미 증시는 5일 연속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는 직전 고점까지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미국 10년물 콜 국채 수익률은 6월 4일 이후 최고치인 1.63%까지 상승하였지만 나스닥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근 5거래일 동안은 금리 상승이 성장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S&P 500 기준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빅스 역시 9월 20일 27포인트를 키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6월 이후 최저치인 위험자산 선호로 생각할 수 있는 20포인트를 하회한 16포인트까지 하락하며 안정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위험자산 회피 구간에서 위험자산 선호 중립 구간까지 회복하며 개선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요 투자 주체들이 주식 자금 배분을 좀 더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S&P500이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직전에 예상했지만 이 전망을 바꾸며 이 같은 흐름은 다시 내년 초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변경한 상황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은 극단적 수준으로 여전히 조정과 하락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 따르면 34% 정도가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산 배분에서 현금 비중도 27% 지금 높여진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 긍정적 흐름에 따라 국내 역시 투자 심리 측면에서 금일 역시 좀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해 보고요.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동저 현상을 보이며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상승하며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수급 측면에서 중요한 환율이 지금 하락하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금일 역시 위험자산 선호 확대로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가 93.6까지 추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추가 안정화 흐름과 함께 좀 패시브 자금의 유입도 좀 기대해 볼만 하고요. MSCI 신흥국 선물지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와 동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호주 달러 역시 0.8% 정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한국 증시는 기술적 반등에 이어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전일은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금일은 1% 이상 상승하며 재차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디램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0.6% 상승에 그치고 인텔은 1.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특징적인 테마는 콘텐츠, 메타버스, 그리고 원자재 상승에 따른 비철금속, 가상화폐 화폐 테마, 그리고 원자력 발전 테마, 탄소 배출 감축 관련주가 상승을 보여준 모습인데요. 중국 경기 둔화를 비롯한 시장 리스크는 아직 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아직 힘들어 보이고요. 환율 흐름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별 테마 장세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아 보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